쫀득하네요. 이거랑 비지전이랑 깻잎향 딱 봐도 너무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 황지 주셨어? 어. 이거 불고기 사놓은 거에다가 냉털 야채들 넣고 스파게티면 없어가지고 이거 팬에 넣고 파스타 해먹으려고요. 오, 맛있겠다. 짜요. 잘 먹히냐? 네. 벌써 치즈가 녹았어. 응.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한번 섞어주세요. 트러플 오일이. 아, 트러플 오일 넣었어? 네. 골고루 섞여야 하니까 잘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맛있다. 맛있어? 라오스 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다, 면은. 너무 쫀득하고 맛있는데? 샌드위치 하려고 샀던 건데, 원래. 불고기? 불고기 같은데, 달면서 간장의 향이랑 맛있다. 이게 매운 달걀이에요. 네. 자, 기회됩니까? 네. 뭐 샀어요? 울타리몰에서 산 그 제주무 말랭이도 잘 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거 사봤어요. 여기 명인명촌이라는 데 거가 좋은 거 같더라고. 그죠? 딱 봐도 좋아 보여요. 딱 봐도 좋아 보이네. 이거랑 삼계탕 먹고 싶을 때 이걸로 육수? 아무튼 그 브로트 내가지고 육수 내고 오트밀 넣고 로티셀리 넣어가지고 치킨 넣어가지고 먹으면 삼계죽 딱 되거든요. 맛있겠다. 근데 여기 꽤 좋더라고. 지난번에 협찬 받아가지고 먹어봤는데 좋아가지고 이번에 매돈내산 샀어요. 이거는 깻잎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 한인마트에 깻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동결건조 된 깻잎이 있길래 이거 플레이크를 사봤어요. 이걸로라도 대신 깻잎을 느끼려고. 깻잎 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깻잎 향 난다. 아, 그래? 맡아봐요. 어, 그렇네. 그죠? 응. 이렇게라도 느껴야지 어떡하겠어. 불쌍해 보여. 네. 이렇게 해서 깻잎 시즈닝 3개 샀고요. 깻잎 농사 지을까봐. 지금 고민 중이에요, 깻잎. 깻잎 잘 자라나? 여기서? 이거 뭐냐면 그 찜 스티머 있잖아요, 찜기. 거기에 넣는 받침대를 사봤어요. 실리콘으로 된 거. 그게 스테인리스 찜통이어가지고 거기 색깔에 어울리게 이런 누렁이 색깔로 사봤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쁘죠? 이쁘네. 너무 좋을 것 같아. 씻기도 편할 것 같고. 그때 한인마트 갔는데 김이 비싸기도 하지만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가지고 여기 전에도 시켜서 먹었었는데 김이 너무 좋길래 이 완도 김? 완도 바다에서 뭐 어쩌저쩌 김? 이 김이 진짜 맛있더라고. 너무 프레쉬하고. 이거는 명인명촌 김. 여기 명인명촌이라는 브랜드가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재래김도 사봤어요. 잘 샀다. 한동안 김 1년 내내 먹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거는 통으로 돼 있다. 딱 봐도 너무 김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한입 파트에 파는 거랑 다르죠? 다르다.
무기상 이런 것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대요. 박스 오브 리스 하울 끝. 끝. 줘볼게요. 뭐라고? 허비가 치우겠다고? 아, 내가 치울게요. 네? 근데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치울게요. 어휴, 게스가 아니니까 다행이네. 이렇게 쪼고? 지금 2인분보다 많이 한 건데? 네? 너무 적어요. 더 해야 되나? 여기다가 이 홍어 무침 올려줄 거예요. 어, 기대돼.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아. 홍어가 회냉면에 들어가는 그런 건가? 여러 가지 생면 들어간 홍어도 회냉면에 들어간대요. 아. 무가 들어있어요. 무? 응. 좋다. 다른 야채 없는데. 근데 이렇게 가득 올렸는데도 요만큼이나 남았어. 요만큼이 적은 거예요? 아니. 이만큼. 이만큼. 네. 그렇다고 여기. 배웠어요. 네. 여기다 깻잎 뿌리면 맛있겠죠? 근데 깻잎이 없어서 요거 깻잎가루 뿌려줄 거예요. 아, 근데 비지전, 근데 비지전이 좀 식었겠다. 아까 전에 바삭했는데. 그래도 맛있을 거예요. 양념이나 팥빙도 필요한 말이에요? 어, 혹시? 얘랑 같이. 어때? 홍어 맛있는데? 오, 그래요? 맛있게 잘 됐다. 딱 녹두전 맛인데? 이렇게 면에 싸서 먹어도 맛있겠죠? 오, 진짜 이거 회. 회냉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더 맛있다. 조합이 좋군. 김치, 김치랑 단무지. 근데 양념 치킨도 코리안 푸드일 거야. 김치도 같이.
그때 너무 예뻐서 가졌어요. 하나 가져가려고. 나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어. 한입? 나도 한입 먹어봐요. 하나 드릴게요. 네. 마음 받아주세요. 네. 여기 먹어보세요. 마음만 받을게요. 잘 구웠다. 오늘은 이게 최고다. 여기다가 치미추리를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 거거든. 어떤 것부터 먹어볼까요? 허니 머리 같아. 자고 일어났을 때 허니 머리. 추가 가능합니다. 네, 맛있게 먹자. 드세요. 조금만요. 그냥 더 먹어보고 싶어서요. 조금씩 주세요. 오. 오. 뭐 맛있다. 고기도 많이 넣었어요. 예. 너무 좋아. 허니비. 네. 우리 닭갈비 엄청 추억 있는 음식인 거 알아요? 알아요. 아니어셔도 돼요. 꿀꿀한 표정으로 닭갈비 먹고 있는 사진도 있는데. 맛있다. 사진 잘 나와서 좋다. 행복하다. 어떤 거부터 먹을까? 너무 이뻐요. 다 주워 있었어요. 아, 허니도 주웠어? 허니 이런 거 주워서 사는 거 처음 아니에요? 아닌가? 나 때문에 많이 했나? 많이 하긴 했죠. 허니가 나 생각해가지고 그 맛을 하나하나 골랐다는 게 감동이다. 프렌치 크림. 맛있어? 너무 맛있다. 한국이다. 썸네일로 쓸게요.